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집에서 반찬 꺼내서 담고 있었거든요, 조그맣게. 그래서 갑자기 너 이런 것도 해?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막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도 사실 이렇게 셋이 여기 앉아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이상해요, 마음이. 막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 막 아이 둘을 낳은 엄마라고 믿겨지지 않고.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했어요, 언니가. 네. 그리고 막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7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우리 감격스러운 거죠. 네, 네. 감격스러운 거. 근데 그때 올 때 그 두 사람은 약간 반응이 어땠어? 이언니 왜 이래? 아니면 맞아. 저는 맨날 그래요. 언니 그 갑상선 수술했을 때도 갔는데도 또 오는 거예요. 인형이 왔어! 일생을 살아야 오히려. 그만해. 지현이 빨리. 야, 저거 그냥 대충 퍼. 엄마는 강하거든요. 엄마는 강해요. 아니, 반찬 담고 있는데. 야, 통으로 가져와. 야, 그냥 됐어. 그냥 먹어. 그렇지. 설거지 하기 싫거든. 그렇지, 설거지. 아니, 시간이 없어요. 저는 다시 빨리 애기를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좀 촉박해요. 급박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 철철 끌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예전에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그 얼굴이랑 표정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런 표정이 안 나왔어요. 맞아. 좀 까칠하고 뭔가 약간 좀 옛날에 막 정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하면 변하는 것 같아요.